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자유로운 영혼들의 유쾌한 에피소드에서 웃다 보면 어느새 가슴 찡한 공감이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바로 오늘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이에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 배우 노상현 씨, 이현희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이번에 인사드리게 된 노상현입니다. 네,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연출한 감독 이현희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생방이라 조금 떨리죠?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 있고요. 5283님이 어머,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줄, 노상현 배우님 너무 멋있다고. 아, 웃으시네요. 그저 웃으시네요. 네. 재미님이 이현희 감독님 평소 궁금했던 감독님들 중 한 분이었대요. 오늘 시네타운이 무척 기대가 된다고. 아, 정말요. 저도요. 우리 금임님은요, 오늘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서 알림해놓고 기다렸대요. 와우. 오, 팬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463님은 상현 오빠의 매력은 라디오에서 빛이 난다고. 동굴의 저음 목소리가. 와, 혹시 11시야 시네타운 들어야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11시야 시네타운 들어야지. 약간 영화에 나오는 버전으로 해주셨어요. 네. 8832님이 아, 이현희 감독님, 제 인생 영화 중 한 편인 임수정, 김내연 배우 주연의 영화 ING를 데뷔작이시더라고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깨 너머의 연인, 미싱, 사라진 여자, 탐정 리턴즈까지. 저는 고양이를 부탁해 극본도 쓰셨잖아요. 네. 그 영화도 너무 잘 봤었는데 섬세한 연출력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충무로 대표 여성 감독님입니다. 실제 성격도 혹시 섬세한 편이시냐고, 아니면 시원시원 털털한 편이시냐고. 우리 섬세하십니다. 그런데 네. 상대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상현 씨도 그렇지만 친해지면은 좀 많이 다르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영화를 보면.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잘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오래됐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감성을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따 또 영화 얘기를 또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0339님이 빠친코2에서 노상현 씨가 연기한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렸다고. 이삭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오늘 반갑다고. 그 병약 섹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아, 이거 모를 수 없죠. 너무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병약 이런, 섹시 네, 이런 수식어를 만들어주시는 게. 그러니까요. 그때 그 야윈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와, 지금 키가 181이신데 몸무게를 66kg까지 감량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촬영 전에는 거의 막 바나나 만드셨다고요? 거의 원숭이였습니다. 어떻게 저희 촬영 직전이었는데 네. 정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사실 저는 건강을 해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좀 덜 빼면 안 될까 싶게 됐어요. 바나나로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네. 거의 촬영한 3일 전부터 네, 3개씩, 하루 3개요? 하나씩. 그렇게 줄이셨어요? 아니요. 대박이다. 바나나만 거의, 네,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60kg까지 만들려면. 네. 세상에. 예전에 우리 시네타운에 김민아 씨가 왔을 때 오디션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거든요. 빠친코 때. 맞아요. 네, 상현 씨도 오디션만 무려 7번이었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상역도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 역이랑 한수 역을 동시에 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셔서 이제 이삭만 한 거는 한 4번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되셨군요. 너무 잘 봤습니다. 4994님이 이현희 감독님께서 연출한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몰도 정말 재밌게 봤대요. 미스터리 스릴러부터 아니 로맨스 코믹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정말 가리지 않고 봐서 지금 같이 극장에 걸려 있어서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저께 독립시대라는 네네.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영화를 지금 봤고 사실 또 며칠 전엔 TV에서 그 스파이라고 코미디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 하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좋아하는 영화에서 또 앉아서 한참 즐겁게 봤습니다. 가리지 않고 네. 보신다고. 3277님이요. 저는 예능 도포자락 휘날리며 보면서 입덕을 했대요. 노상현 씨에게. 그 덴마크 사람들한테 굿즈를 어찌나 잘 파는지 저라도 살 것 같았다고. 미국 뱁스인데 경제학과 또 출신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MBTI는 INTP시라고. 맞습니다. MBTI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아산 씨는? 저는 NTJ. ENTJ. INTP랑 잘 맞는 성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P 정말. 아. 표정이. 아, 왜냐면 P랑 살고 있어서. 아, 일할 때는 네. 또 J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군요. 맞아요. J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멍이님이요. 상현님 조용하고 차분하신 줄 알았는데 어제 김종국 형이랑 운동하시는 거 보면 진짜 엄청 웃었대요. 아, 거기에 나오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노트북에. 아, 엉뚱한 매력도 있고 귀여우시더라고요. 이제 하체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하체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체 저 멀쩡하고요. 네, 굉장히. 아, 네, 막 쓰러지셨구나. 근육질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것도 또 찾아봐야겠대요. 아, 근데 저 너무 감동한 게 안 그래도 영화를 잘 봐서 너무 오늘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주 후에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사다 주셨어요. 이렇게 또 스윗하신 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한번 이렇게 네. 찾아봤는데 네. 또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뵐지 모르니까 세상에 너무 네. 또 성의있게 세상에 자 이쯤에서 우리 상현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야주의 Only You예요.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노래는 사실 그 파친코 시즌 1때 쓰일 뻔한 노래예요. 쓰이진 않았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촬영할 때 굉장히 조금 많이 듣기도 하고 워낙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었는데 뭔가 대도시랑도 좀 어울리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 다시 만나요. 소은님이 북방개미남 노상현 배우님 슛길만 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3940님이 감독님 목 메이셨던 건 괜찮으신가요? 생방 괜찮으시냐고. 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아, 원래 아침이라. 지금 환절기라. 네. 네, 맞아요. 또 이게 아침이라 쉽지 네. 않습니다. 민정님이 상현님 목소리 너무 좋대요. 라디오 DJ에도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네. 나중에. 아, 오, 스페셜로 저 없을 때 또 한번 해주세요. 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주연님이 언니 감독님이 영화 도어락에 이건 감독님과 부부라고 들었습니다. 장점 단점이 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 역시 두 분 다 이렇게 끼리끼리라고 두 분 다 네.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 어떻게 뭐 영화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근데 안 하긴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사람들 사실 좀 뭐 그런 좀 껄끄러운 얘기도 하고 네. 싶고 맞아요. 그런 정말. 이야기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듣는데 사실 단점은 비교할 수가 없어서 맞아요. 뭐 한 번 더 살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랑 살아본 적이 네. 없어서 네. 네. 감독 부부니까 또 서로의 영화를 네. 보고 코멘트도 많이 해주실 것 같다고 뭐 칭찬을 해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해주시는 편인지 사실은 그렇게 작업하는 동안 막 많이 공유하거나 그렇진 않아서 예,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근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또 저희 토론토에 네. 그 영화제 갔었는데 하셨었잖아요.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서포트를 해주시는 모습이 그런가요? 저는 너무, 예. 토론토에서 영화를 처음 봤어요. 예, 영화 되게 잘 즐겁게 네. 보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칭찬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좀 칭찬 안 하는 편인데 네, 칭찬 잘해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네. 칭찬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9354님이 상현 씨는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취미가 장기두기라고요? 온라인 장기 9단이 목표라고요? 목표를 이루셨냐고? 아닙니다. 아직 제가 8단에 머물러 있고요. 한
거의 한 몇백 판째 지금 와, 구단에 대박. 못 올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할아버지께 네. 배우셨다고요? 네, 어렸을 때. 와 세상에 전 장기 네, 까기밖에 안 해봐가지고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8473님이 대도시의 사랑법 포스터 보자마자 올해의 영화는 이거다 싶었대요. 개봉하자마자 보고 싶어서 오늘 밤에 예매를 해놨다고. 네, 아 드디어 이 얘기를 시작해야겠군요. 저는 어제 개봉한 상영관이 있어서 봤는데 야 너무 재밌고 두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요. 이 영화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몽글몽글했어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네타운 듣고 지금 바로 영화관으로 달려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현 씨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대도시의 사랑법은요. 20살에 처음 만난 두 남녀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이 청춘의 어떤 성장 드라마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제의와 이제 좀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는 흥수가 이제 흥수의 어떤 비밀을 들키게 되면서 서로가 이상형일 수는 없지만 또 오직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서로의 이제 우정을 나누면서 의기투합합니다. 아. 네. 서로 동거를 시작하죠. 네. 아,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더 재밌습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국제 북커상 후보에 올랐던 박상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감독님이 이 소설을 읽고 내가 영화로 되게 재밌게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걸 만들면 우선은 제가 재밌겠다. 그 시작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힙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현 씨가 상현 씨의 눈으로 본 흥수는 또 어떤 인물인지. 좀 마음이 가는 좀 친구예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저는 약간 흥수 같은 친구가 너무 갖고 싶어서 영화를 보면서 그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다면 네. 그런 친구입니다. 너무 든든하고 친구로서 사랑스럽고 네, 굉장히 친데레이기도 하고 순수하고 좀 여린 면도 있고 맞아요. 네. 부려먹기도 좋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귀여워요. 또 오빠 같고 동생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감독님께서 이런 흥수를 찾기까지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리셨다고요. 파친코 보고 또 연락을 하셨다는데 또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드디어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제가 1년이라고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네. 1년이 넘었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사실 정확히 생각해보니 날짜를 되게 어려웠고 뭔가 고민도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파친코가 에서 노상현 배우가 너무 짠하고 나타나서 네. 한번 이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드렸더니 기꺼이 만나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제작사인 쇼박스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갔는데 정말 딱 문을 여는 순간 기억나시겠지만 정말 딱 여는 순간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이현희가 사랑하고 배우 노상현이 너무나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배우 노상현이 너무나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저희가 꼭 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네. 요청드렸습니다. 스윗하다고. 5052님이 저 아침 9시 첫 영화로 대도시의 사랑법 보고 왔대요. 와 이런 우연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노상현 씨에게 반했다고. 맞아요. 저희 작가님들이 미리 보고 와서 노상현 씨가 너무 멋있다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진짜 입덕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439님이 감독님이 1부에서 사라지셨다고 뒷이야기가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고. 그래서 노상현 배우 처음 들어와서 어떠셨냐고. 딱 문 열자마자 제가 해주실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제가 사실 뭐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 전 아이라서 그런 편인데 진짜 보자마자 그 전까지 사실 친구랑도 전화 한 시간 동안 이제 집에서 가면서 괜찮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 기억나시죠? 아, 네. 네, 제가 고민했던 거 전혀 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보는 순간 그냥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느낌이 오셨구나. 진짜 얘기하고 끝나서 가시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막 화장실 가시는데 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저희 또 보는 거죠. 되게 좀 질척거렸어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되게 고민을 그래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라서 또 흔쾌히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출연을 고민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 너무 시나리오도 너무 재미있었고 인물들도 모두 너무 재미있고 스토리 라인도 모든 게 너무 좋았어서 전혀 뭐 고민을 딱히 안 했던 것 같고 흥수에 대해서 끌린 점은 뭐 어떤 결핍들 그리고 뭐 제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결핍을 서로 이제 어떤 그 채워줄 수 있는 네 교대하면서 유대하면서 뭔가 서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기하기 좀 욕심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흥수와 제이의 13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20대 흥수를 연기할 때 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머리 내리셨더라고요. 네. 아. 피부 관리도 또 신경을 쓰시고 목소리도 올리셔서 하셨었구나. 그래서 그런지 전혀 위화감이 없었어요. 네. 그냥... 마음을 20살처럼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점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은 씨가 그런 고민을 제가 초반에 뭐 사실 배우들을 믿지만 당연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뭔가를 해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내가 20살이라는데 어쩔 거야. 와, 멋있다. 네,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우리가 20살인데 네, 정말 그때처럼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맞아요. 놀았거든요. 그래 보였어요. 막 고은 씨도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뭐 한예종에서 그 막 핫한 친구였다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랬겠구나 이러면서 전혀 두 분 다 너무 좋았습니다. 4743님이 노상현 김고은 그래서 두 배우의 케미가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아 진짜 이 케미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림체도 너무 비슷하고 잘 어울렸다고. 실제 촬영장에서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고. 두 분 진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았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애드립 같은 것도 많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애드립도 굉장히 많았고 뭐 특정 씬을 저희가 뭐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일링이 적당히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정말 영화 보니까 엄청 생각보다 정말 애드립이 많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와, 뭐가 애드립이고 뭐가 대사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가 그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 제이의 집에서 이제 그게 첫 세트 촬영이었는데 이제 소주를 이제 라면을 두고 이제 소주를 탁 한 잔 그죠? 순서가 틀렸어. 라면 국물을 이제 마시고 둘이서 이제 뭔가 소주가 생각이 나네. 사인을 딱 받고 이제 소주를 가지러 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 찍을 때 뭔가 이렇게 미래가 좀 기대되는 뭔가 합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첫 촬영부터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후반인데 사실 이제 그 김고은 배우가 맡은 제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좀 잘 못 간다라는 특징인데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사실 시나리오 있지 않은데 계속 그 이제 변비쟁이로 지칭하며 어느 순간 되게 편하게 둘이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 그게 다 애드립이었군요. 세상에. 제가 슬슬 조금씩 웃기고 있거든요. 웃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고은 씨가 상현 씨에 대해서 친해지면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만의 개그 코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가요? 슬슬 웃기고 있어요. 그리고 애교가 정말 많아요. 사실 친해지면 좀 편해지면 정말 애교가 약간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해요.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팬분들이 정말 너무 궁금하시겠습니다. 이 애교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뭐 무대 인사 같은 데서 볼 수 있을까요? 아휴.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김고은 씨가 이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을 2년 반 동안 촬영 들어가기까지 기다려줬다고요, 묵묵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이 영화가 제가 시작한 이후로 5년이 걸렸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고 뭐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기다려주셨어요. 예, 안 그랬으면 못 만들어질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럴만했습니다. 네. 영화 너무 좋으니까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쯤에서 우리 언니 감독님의 신청곡 듣고 갈게요. 아, 우효의 청춘입니다. 뭐 신청하시는 이유를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쭤볼까요? 그냥 영화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가사를 좀 더 들어보시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하고도 진짜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 듣고 우리 두 분과 다시 만나요. 네, 은정님이 시네타운 들으면서 대도시의 사랑법 리뷰를 봤대요. 영화평이 다 너무 좋다고. 아, 그럴만하죠,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오늘 당장 봐야겠대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는 자유로운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클럽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 인터뷰도 많이 봤거든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영화팀 다 같이 사전 답사 겸해서 클럽에 갔다고.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땠냐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이태원에서 촬영을 많이 하기도 했고 답사 겸 이태원의 클럽들을 네, 몇 군데 좀 다녀봤습니다. 답사 겸 봤습니다. 놀러 간 거 아니고요. 네. 성현 씨가 텐션이 올라오면 굉장히 재밌고 춤도 잘 추는 편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죠. 영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본 걸로도 집에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우리 일로 왔으니까 언제 와보나 하면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장면들이 재밌게 나왔군요. 네. 7373님이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먼저 봤대요. 이 영화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댄싱 머신 노상현 씨가 등장을 한다고. 미스의 배드걸 국거를 얼마나 잘 추시는지 영화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춤선이 굉장하다. 영화를 미리 본 관객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무까지 레슨도 받으셨다고 이 각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아니 제가 춤을 잘 못 추니까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각도라도 맞아야 되니까요. 이게 제가 그 느낌을 못 살려도 촬영장에서 거의 무아지 경우로 약간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너무 잘 추셔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편집에서 보니까 그렇게 잘 추시지는 못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 흥수가 너무 잘 추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아 근데 그건 느꼈어요. 영화 속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그걸로 모든 걸 올키라는. 그래서 잘 추는 건가 봐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 정도만 춘 겁니다. 그쵸. 그 정도다. 네. 미스의 출신 우리 수지 씨가 우리 차기작인 다 이루어 질진이를 같이 해서 이번에 또 보러 오셨다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으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수지 씨는 어떻게 보셨다고 하세요? 너무 잘 봤다고 해주시고 이제 또 춤을 보셨다고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잘했다.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네. 이 노래도 진짜 너무 와닿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와닿았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딱 쓰신 걸 보고 아 진짜 너무 좋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꼭 확인하시고요. 상현 씨가 공약을 거셨습니다. 예? 관객 300만이 넘으면 어디선든 제가요? 춤을 추겠다. 언제 이렇게 공약을 제가 건 거 맞나요? 네. 뭐 우리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찾으셨다고. 있어요. 혹시 팩트 체크 한 번만 다시. 저희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고사 날. 그때. 그럼요. 그랬나요? 우리 시사회 반응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스의 그 춤 볼 수 있나요? 여기서 말고 300만이 넘으면 어디서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요.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이 됐었습니다. 이 토론토 관객들의 반응도 어떨지 외국인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다행히 너무너무 잘 봐주셨어요. 그 저희가 봤던 영화관이 한 1200명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영화관이었는데 함께 상영을 하면서 뭔가
라인별로 되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콘서트처럼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봤는데 관이 많이 차 있었고 다들 리액션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어서 저도 했는데 아 그렇게 또 토론토도 똑같이 그랬군요. 맞아요. 소은님이 목격담이 올라왔어요. 토론토 국제영화제 때 봤대요. 그때 정말 너무 유쾌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졌었다고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에서도 꼭 흥행했으면 좋겠다고 목격담이 왔습니다. 자미님은요 GV 때 뵀대요. 너무 잘생기고 다리가 엄청 길었다고. 맞아요. 연기 진짜 네. 너무 잘하셨죠. 이 작품에서 팬이 됐다고. 아유. 네.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거셔서 다들 헉 심쿵했대요. 아 이렇게 또 스윗하셨다고. 오늘도 그래서 N차 관람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시면 점점 이렇게 입덕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9443님이요. 상현님 감독님 그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두 분이 가장 사랑하는 장면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뭔지 궁금하대요. 진짜 이 영화는 말맛 영화였어요. 되게 오랜만에 대사가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본 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는 너가 너인 게 어떻게 너의 약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네. 네. 처음에 제이가 이제 흥수한테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흥수가 제이한테 또 돌려주는 말이기도 한데 그 대사가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지만 감독님은 어떤 작품? 저는 네, 이렇게 이제 딱 떨어진 대사들도 있지만 네. 저는 제이가 흥수한테 개처럼 살아볼게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건 좀 보셔야지 이 맥락을 아실 텐데 네. 사실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본 집에서 보다가 처음으로 좀 울컥한 그런 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상현 씨가 정말 그 흥수가 제이를 쳐다보는 표정이 너무 예뻐요. 그건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너무 사랑스럽고 네. 예뻤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상현 배우의 신청곡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아도의 그레이스예요. 요 곡 듣고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 또 물어볼까요? 이것도 대도시의 사랑법에 좀 어울릴 만한 노래를 뭔가 좀 생각해보다가 네. 생각난 건데 시티팝 노래 중에 그래도 좀 유명한 노래여서 네.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과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지혜님이요. 꺄, 저 지금 대도시의 사랑법 보러 극장 가고 있대요. 배우님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6381님은요. 저는 고3 수험생인데 대도시의 사랑법 책을 너무 좋아했대요. 시네타운 듣고 아 영화 꼭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수능 얼마 안 남았지만 극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세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바로 오늘 개봉합니다.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도시의 사랑법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시는 2시간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네, 동의합니다. 괜찮게, 네, 좋습니다. 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쉽습니다. 우리 끝곡은 언니 감독님의 신청곡입니다. 왜네, 나의 하루 속에 네가 필수 과목처럼 들어가 있어. 아, 오늘 노래들 다 너무 좋네요.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시나루 쓸 때 우연히 이 곡을 들었는데 그냥 들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흥수와 제이를 생각하니 또 이 곡이 너무 다르게 들려서 네. 네, 영화를 보신 분들 보실 분들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